연초입니다. 오늘 점심 간단하게 먹어보려고 방송 켰고요. 제가 MRE 리뷰하기 전에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라는 러시아 FPS 게임을 했어요. 밀리터리 게임인 만큼 전투식량이나 비상식량이나 뭐 비슷한 음식들이 많이 나와요.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 크래커입니다. 미군 MRE에 나오는 거고요. 게임에서는 이제 미군 MRE를 먹을 때 과자만 먹는 모션이 나오거든요. 그냥 크래커만 준비했고요. 원래는 이제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이 MRE는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다음 러시아 크래커입니다. 게임에서는 이제 불투명한 표장지 있는 걸로 나오는데 하지만 같은 제품이에요. 크래커 특집 아니고요. 음식은 아니지만 여행으로 보여드리려고 드라이필입니다. 고체 연료고요. 러시아권 국가 MRE들에서 대부분 이렇게 포장해줘요. 투슌카입니다. 러시아 전투식량 단골 등장 메뉴죠. 쇠고기 투슌카고요. 게임에서 등장하는 제품과 가장 유사한 제품입니다. 게임 배경이 반 아포칼립스 같은 느낌이 있어서 몇십 년 전 음식들이 나와요. 완전히 똑같은 제품은 없지만 가장 유사한 제품을 골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먹는 것도 아마 마분지 씹는 크래커 같은 걸 먹고 있지 않을까. 한 10년 20년 된 것들을 먹고 있는 거일 테니까. 마지막입니다. 애플 주스라고 불리는 게 게임에 있는데 블리스 사과 주스고요. 게임에서 나오는 주스랑 비슷하긴 한데 러시아 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 거고 이미지가 가장 비슷한 걸로 준비해 왔어요. 이거랑 이거 다 연수구에 있는 어느 한 골목에 러시아식 상점들이 되게 많아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통조림들처럼 그냥 진열돼 있어요. 냉장고에 진열돼 있지가 않고 유통기한이 상당히 긴 비상식량처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음료수인 것 같아요. 2022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먹어볼게요. 메인 메뉴부터 까보고. 비주얼은 그닥이네.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는데? 일단 덜어서 보여드릴게요. 봐봐. 기름 봐봐요. 되게 순도 있지 않아요? 그냥 마실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음식 같은 기름이 나왔어요. 등유 같은 기름이 아니라. 나 멀쩡한 투슌카는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분명히 버터나 동물성 지방이 아니라 그냥 곰팡이 같지 않아요, 이거? 고기 상태 다른 거 봐. 이렇게 보면은 고기 색깔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바게트나 이런 빵 같은 거랑 같이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제 크래커들이 있으니까 얘네랑 같이 먹을 거예요. 딱 데워볼게요. 자, 미군 크래커부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밀 크래커인 것 같고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크래커 설명으로 돌아. 저희 말을 끝내자. 존나. 투슌카입니다. 이게 무슨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거품 같은 게 있어요. 깨름직하네. 갈비찜과 탕의 사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자, 러시아 크래커. 자, 러시아 MRE에 흔히 들어있는 러시아 크래커입니다. 먹어볼게요. 굉장히 먼지 군내가 많이 나고 입안에 수분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크래커입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과일 주스가 유통기한이 1년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냥 과일 주스인데? 사과 주스이기 때문에 사과가 좀 산소에 맞닿은 색깔? 짠! 뭔 맛인지 알았어. 똑같은데 그 한약방에 가면 사과즙 다려주거든요. 그렇게 생각보다 달지 않아요. 신기하네. 근데 맛이 없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1년 이상 유통기한을 했는지. 자, 이거 투슌카를 이제 먹어볼 건데 빨긋빨긋한 부분도 있고 거무칙칙한 부분도 있고 맛은 있을 거예요. 냄새는 좀 화장실 청소 안 한 아니 갈비탕이에요. 설렁탕 갈비탕에 있는 고기 뜯었을 때 나는 맛. 근데 그거보다 한 3, 4배 짭니다. 요거 기름도 한번 먹어볼게요. 다르다. 군용품에 들어가 있는 투슌카에는 국물 자체에서도 좀 고기 비린 맛이라 그래야 되나? 좋지 않은 향기가 났어요. 되게 국물도 맑고 고기도 많고 맛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많은 향신료가 들어간 것 같진 않아요. 후추, 소금, 그리고 아까 월계수. 고기 냄새 잡을 만한 것들만 넣고 푹 오래 달인 성공적인 투슌카네요. 글쎄 이게 성공이 안 되면은 소송 쌉가능. 여태까지는 이베이였지만 이거는 한국 매장에서 산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치트키 좀 꺼내도 됩니까? 사실 조금 느끼해요. 아, 먹고 싶진 않았는데 우리 할머니 김장김치 있어. 밥 말아 먹으라고요 여기다가?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밥에 국물 쓱 떠가지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얘를 밥이랑 먹으면요 밥알이 기름에서 놀거든요. 밥의 고소한 맛이랑 이 버터 고소한 맛이랑 참 안 맞는 것 같아. 슈션카가 좀 묵직한 맛이 나다 보니까 몇 숟갈 안 먹었는데 벌써 물려요. 크래커 사이에 김치랑 투숑카에서 한입 어떠세요? 미군 크래커 위에 김치를 얹고 투숑카를 올립니다. 나쁘지 않아. 뭐야? 왜 나쁘지 않은 거야? 김치로 느끼함이랑 퍽퍽함을 잡아서 그런... 아 그런가? 와 진짜 김치 대박이다. 기름진 거랑 무리하면 배탈 날 거고 기름이랑 고기 덜어서 보관하셨다가 나중에